네, 안녕하십니까.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PMP, MPN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앞쪽까지는 이제 PLC의 전신이 되었던 입력 출력, 실물에 가까운 이제 시퀀스 회로 도어와 관련된 거였으면은 이제는 PLC 내부적인 이야기, PMP 소자, MPN 소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제 PMP, MPN 이런 트랜지스터들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소형화되기 시작한 거고 PLC라는 것도 생성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PMP, MPN. 저희는 일단 지멘스니까 PNP를 쓴다라고 확실히 선언을 해놓을게요. 그래서 PMP 위주로 이야기를 할 거고 MPN은 우리 저 일본 쪽. 동양계 쪽은 MPN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동양계 컨트롤러가 사실 일본 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것도 뭐 있고 뭐 이렇긴 한데, 사실 뭐 원체 유명한 거는 일본 거와 독일 거니까, 뭐 선을 그어서 얘기를 하면은 독일과 일본, PMP, MP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LS 산정 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분명히 똑같은 PLC인데, 사실 뭐, 계속 더 개발을 하고 있다거나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했던 라인들의 이제 한계가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어쩔 수가 없나 지금 생각합니다. 좀 아쉽죠, 저도. 솔직히 한국 거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어쨌든 MPN과 PMP 한번 배워볼게요. PNP, MPN. 요 MPN과 PMP 소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글자명 자체에서 사실 모든 걸다 말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개발했던 사람들도 이 글자명을 넣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도 하죠. PMP, MPN. 요 소자가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트랜지스터들이 생기면서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들이 급격히 발전했고 이제 지금의 이제 수많은 컨트롤러들이 이제 현대 컴퓨터들을 만들어 주었죠. P, N 하나씩 글자를 적어가지고 P 켜고 N. 그래서 이 PNP, 이 트랜지스터 3개, 두 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PNP 같은 경우에는 전류를 연결을 하는데 이 소자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데 P, 포지티브입니다. 포지티브. 그래서 5V라고 할게요. 보통 5V를 많이 쓰니까. 5V의 전원이 여기에 인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0V, 0V가 여기에 인가가 되면 이 조건이 만족하게 되면입니다. 이렇게 만족하게 되면 여기에 5V가 인가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된다. 방향성이죠, 방향성. 포지티브가 방향성을 가지게 돼요. 만일 여기에 0V가 없게 되면, 지울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0V 인가를 끊어버리면, 여기에 있던, 인가되어 있던 부분도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다시 여기다가 0V를 인가하게 되면, 조건이 다시 만족하게 되면, 다시 여기도 5V가 이어질 수 있게 전기가 흐른다. 이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트랜지스터가 있어서 어떤 신호를 제어할 수 있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MPN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인데, 이제 여기는 0V라고 적고,
0V를 여기다가 인가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전기를 인가하는데 네거티브 신호가 로 인가됐을 때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가 인가된 상태에서 5V 여기 들어오게 되면 이제 여기가 네거티브가 된다.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린 이 방향에 대해서 태클을 거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5V에서 0V로 전류가 흐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말이잖아요. 실제로는 0V에서 5V를 향해서 전류가 흐르고 전압은 5V 그리고 0V라고 해서 우리 그 진짜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전류는 실제로 거꾸로 흐르거든요. 거꾸로. 0에서 5V로 흐르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포지티브, 네거티브 해서 5V에서 0V로 전기가 흐릅니다라고 표현 방향성은 옛날에 학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미 있었고 나중에 전류의 방향이 거꾸로였네라고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 좀 혼란이 왔었죠. 학계에서. 그래서 그냥 있는 거 그대로 하는데 전류 방향 거꾸로라고만 이해하자. 이런 식으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해서는 뭐 태클을 거셔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냥 표현상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가 흐른다라고만 생각했을 때는 요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뭐 거꾸로 간다는 뜻이겠죠? 요렇게 흘러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이 PNP 방식을 독일에서 쓰고 이 MPN 방식은 일본 쪽, 미쓰비시나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요 PNP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걸로 이제 뭐뭘할수 있는 거지? 뭐 방향성 이렇게 뭐 얘기하니까 이게 뭘까?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실 수 있는데 요게 잘 생각해 보면은 릴레이예요, 릴레이. 여기 TR 트랜지스터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릴레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소자 형태를 띠고 있는 릴레이예요, 릴레이. 5V 신호가 0V가 인가되면 붙어서 5V가 간다. 릴레이죠, 릴레이. 요것도 마찬가지. 0V를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5V가 인가되면 붙으면서 0V가 된다. 여기 둘다 접점이에요. 릴레이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릴레이와 방식이 똑같죠. 신호를 제어하기 위한 소자예요. 그래서 릴레이에, 옛날에 릴레이를 만들어서 막 많이 써서 하다가 이제 기구 크기에 한계가 오기 시작하니까 소형화 해가지고 5V 신호에 의한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서 아주 소형화할 수 있는 릴레이가 개발된 거죠. 어떻게 보면 요 하나 덕분에 그 내부 전산 처리가 가능한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해주게 한이 트랜지스터입니다. 프로그램이 가능하게 됐어요. 요 덕분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물론 이제 뭐 윈도우 뭐 기반 뭐 리눅스 기반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나와서 이제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거지만 요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판 소자 기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발달을 해서 이제 프로그래머가 된 거예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두 개를 잘 생각해 보면은 조금만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5V가 인가가 되면은 뭘 키겠어요? LED를 켜는 거죠. 5V LED를 켠다. LED를 켠다. 이렇게 하면 0V 여기다 흘려주면 5V에 의한 LED 하나 켜지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0V가 인가가 되면
이렇게. 아,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하겠죠? 오브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인가가 되면 5V가 일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얘가 5V가 흐르면 0까지 이어지니까 이제 램프가 켜진다. 이런 식이겠죠? 얘는 5V가 나와서 0을 가지고 얘는 5V로 들어갔는데 마이너스로 갈 수가 없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릴레이가 붙으면 0V가 붙으면서 켜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PNP, NPN에 대한 이야기를 꼭 알고 있어야 다음에 이제 PLC 내부적인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어서 제가 PNP, NPN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PNP, NPN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소자입니다. 자,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